일로 오십시오. 사진을 한번 찍읍시다. 드디어 이제 3대3 의장단과 원내대표단의 첫 연석회의 기념사진을 신문에 안 내시더라도 한번 하나 필름을 하나 주십시오. 제가 갖고 있게 저라도. 당에서는 원내대표가 굳이 나눌 잠을 손님인데? 중앙당과 원내와의 관계를 많이들 누렸어요. 저는 당은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당의 기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당은 당이다라는 말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당은 당이다. 그래서 당이라는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싶어요. 당은 가정과 같다. 아버지는 나가 정치를 하시고 어머니는 나가서 대학 교수를 하지만 당은 돌아갈 가정과 같은 것이다. 당은 원내 뿌리다. 당이 없으면 원내도 없는 것이다. 또 당은 비스캠프와 같다. 이런 정신이 퍼져야 우리가 생각하는 100년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하나 섭섭한 게 있습니다. 152명이 당선이 됐는데 작년 우리가 30여 명일 때에 정렬이 없어졌습니다. 152명 당선자 중에서 딱 한 사람이 특별당비를 내줬습니다. 정지선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가 또 금도라 그럴까요? 정지선을 넘으면은 결국은 혼란해지고 상생정치도 금이 가게 돼 있습니다. 요즘 뭐 영남발전특위라는 게 난데없이 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우리 당의 영남발전특위라는 것은 당의장인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없어요.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우리가 같이 예방하기로 했죠.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가서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당의장으로 취임한 만큼 가서 인사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